그만 꿈깨라고 일러준 게 너냐? 한참 좋았는데. 다시 꿈꿔야지. 아, 정남아, 일어나. 어? 아, 엄마도 날 안 도와주네. 아니, 뭐 좋은 꿈 꿨니?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신났어? 어떻게 알았어요? 나 꿈꾼 거? 좋은 꿈이야? 야, 뭔데 말해봐. 아니에요. 아, 뭔데 말해봐. 야, 그러지 말고 이따 나가다가 복권 한 장 사라. 혹시 아니? 대박일지. 에이, 그런 꿈 아니에요. 그런 꿈이 아님. 내가 공주가 됐어요.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요. 시녀들도 많고요. 너 연애하니? 엄마, 뭐 연애는 무슨? 맞구나. 자고로 강기랑 연애는 못 숨긴다고 했어. 아, 아니라니깐요. 네 얼굴에 그렇게 써 있는데. 아, 뭐 엄마 점점 거짓말만 늘어. 공주가 됐으면 왕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. 왕자야? 응. 왕자 있었어요. 누구야? 누구냐면요. 얼굴은 잘 못 봤어요. 아이, 연애하면 거짓말이 는다. 아니에요. 뭐 연애는 무슨. 너 저 혹시 놀이공원 가서 왕자 만난 거 아니야? 서로 첫눈에 휘리 딱 꽂히는 남자. 만났지? 만났구나. 근데 진짜 궁금하네. 누구니? 아, 엄마! 아버지,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? 지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다, 난. 아버지도 참. 야, 식사하러 가자. 예. 가자. 석현아, 우리 밥이랑 국회에서 밥 먹던 시절도 있었다. 그렇지? 저는 이것도 먹을만한데요. 어머니한테 여쭤보세요. 밥하고 국? 영양가 다 따져서 만든 식단이에요. 영양가 좋지, 그럼. 기용이 회사에서 자리를 옮겨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. 뭐? 기웅이 자리를 옮겨? 자리를 옮기다니요? 기웅이 형 지금 잘하고 있어요. 의욕도 넘치고요. 왜 굳이 다른 자리를 옮겨서 의욕을 꺾으려고 하세요? 아니, 넌 내가 뭘 했다고 그래? 석현이 말이 맞네. 기웅이 자리 옮겨서 회사 안에 안 좋은 소문이라도 퍼져봐. 다른 직원들 사기도 떨어져. 당신까지 왜 이래요? 아, 기웅이 다 옛날 일이라잖아. 어? 그리고 막말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총각이 처녀 좋아하는데 그게 뭐 큰 죄라고 좌천까지 시키고 그래. 좌천시키긴 누가 좌천시킨다고 그래요?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서는 부자들끼리 합심해서 왜들 이래? 아, 기웅이 자리를 옮기자며. 기웅이 지금 임시직인데 거기서 옮기면은 지방 물류센터로 보내자는 얘기잖아. 아, 왜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을 해요? 아니, 내가 요새 며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중국 지사로 발령내면 어떨까 싶어요. 석현이, 네 생각은 어때? 중국 지사요? 그래, 뭐 어차피 직원들 파견근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. 아, 근데 벼랑간 왜 형을 보내시려고요? 기웅이 평생 여기 있어봐야 보조 PP 못 면해. 뭐 혈연으로 정식 직원 되는 거 있을 수도 없지만은 기용이도 반기지 않을 거고, 뭐 그렇다고 걔가 무슨 특출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. 고생은 되겠지만은 중국에서 실전 경험도 좀 쌓고 또 세계시장 보는 좀 안목도 넓히고 좋은 기회가 될 거다.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용이 인생에 득이 되면 득이 되지 결코 실은 아니야. 안 그러니? 그거 일리가 있는 얘기네.
본인 의사가 우선 중요하죠. 아니, 회사에서 발령 내면 가야지. 아, 그러면 뭐 사직이라도 할 거야? 그럼 돌아왔을 때 비전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? 정직원 대우 해줘야지. 뭐 그리고 중국 업무 성과에 따라서 직급도 조정될 수 있는 거고.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요. 결정할게요. 형한테는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. 빠를수록 좋아. 알았지? 예. 중국 파견 근무 괜찮지? 응? 응. 오늘 무슨 날이냐? 날은요, 무슨. 근데 왜 이렇게 머리에 힘을 줬냐? 힘을 주긴요, 힘을 뺐죠. 봐요, 흐물거리지. 맞네. 야, 근데 머리 푸니까 다른 사람 같다. 어떡해요? 어른 같아, 개구장이 안 갖고. 그럼 개구장이 컨셉 벗어나는 건 성공했네? 그럼 앞으로 계속 그러고 다닐 거야? 아, 그래, 잘했다. 아, 참. 어제 놀이동산 재미있었어? 알면서 뭘 물어요? 당근 재밌지. 에휴, 언제 나 좀 껴주라. 봐서요. 헤이, 품평해주려는 거야? 네. 아저씨는요? QA팀에. 가라. 네, 가요, 아저씨. 자식, 모양도 낼 줄 알고. 어차! 인증서! 뭐해? 어? 뭘 해요? 내가 뭐 어쨌다고. 어? 점심 먹었어요? 아직. 나도 아직인데. 근데 난 점심 약속 있어. 그래요? 그럼 맛있게 드세요. 야. 네? 내일 내 방으로 좀 와. 왜요? 여행엽서 갖다 놓을 테니까 와서 가져가. 여행엽서요? 네가 어제 그랬잖아. 그런 거 모으는 거 좋아한다며. 집에 여행엽서가 좀 있거든? 내 거 넣어줄게. 정말이에요? 거기에 몽블랑도 있어. 내가 좋아하는 짓은 다 하네. 그러기로 마음 먹었구나? 점심 맛있게 먹어라. 뭘 그렇게 넉넉하고 있냐? 또 만났네, 아저씨.